야야 네 좀 제발 그거 좀 자자. 어? 가만 오늘은 꼭 나올 거야. 넌 빌어먹을. 아 그거 안 들으면 죽니? 죽어? 아이 가만히 있으라니까. 어디선가 바스락바스락 새싹 돋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만 같은 깊어가는 새봄의 한밤입니다. 자 지금 제가 0시 52분 다음 엽서 소개하죠. 아 오늘도 0시의 고독의 단골로 엽서 보내주시는 분 영등포구 가리봉동 산 1248번지 7호 양순임씨가 보내오신 엽서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잠든 이 밤에 나의 침실 창밖엔 앙상하게 떨고 있는 라일락 한 그루. 얼씨구 여기 창이 어딨고 라일락이 어딨니? 아이씨 그 꽃망울이 맺히는 날 나는 나의 침실 창문에 하얀 레이스 커튼을 갈아달고 좋다. 겨울 동안 새까맣게 떼절었던 나의 마음을 하얗게 수놓으렵니다. 네, 청해 오신 음악이 요즘 한창 인기가 좋죠. One way ticket. 아이고, 부담해. 아침마다 매 만들면 뭐라니? 야 그래도 기분이 그게 아니야. 아침이란 원래 상쾌해야 되는 거라고. 아이고 안 그래도 아침이란 원래 상쾌한 거야. 와서 아침 먹어. 오케이. 건두깔 하면 되게 징그럽네. 대가리 좀 따고 놀 수 없어? 웃겨? 이리 줘. 국민학교 담배 왔어? 멸치는 대가리에 영양분이 더 많은 법이라고. 영양분? 그래, 칼슘. 그래. 야, 그 멸치가 아무리 커도 멸치는 멸치인데 아고 대가리에 붙은 파리 똥 많아 눈깔 다 신경 쓰고 그래? 상훈이 네가 뭐 재벌의 아들이냐? 눈깔 강하고 죽은 놈은 한 놈도 없잖아 그래. 제 명이 못 죽었으니까 그렇지 뭐. 그럼 도미나 대구 같은 점잖은 장선도 눈 뜨고 죽게? 아니 그럼 그거 지금 말이라고 하고 있어? 어때? 여자하고 같이 사니까 좋지? 그렇지만 너 방이 너무 좁아서 불편하지 않아? 아유 염려 마. 이 동네에서는 이만한 방이면 대여섯 식구 식은 다 산다고. 거기 되면 우리 별장이지 뭐. 별장? 아 예! 반찬에 밥을 튀어. 게다가 너하고 나하고 같이 살게 되면서 절약되는 돈 액수를 한번 따져봐. 8천 원 하던 방세를 4천 원만 내면 되지.
그리고 쌀값, 연탄값, 한창값. 아이, 또. 알았어. 알았어. 그뿐인 줄 알아? 전기세, 수도세. 그리고 나 혼자 있을 때도 100원씩밖에 내진 않았지만은 변소 치는 돈까지. 야. 너희 밥 먹는데 이거. 미안. 좋은 게 겨우 그것뿐이야? 또 있어? 있지. 나. 뭐? 둘이 한 이불 속에서 꼭 껴안고 잠으로써의 연탄 전략. 미쳤어. 빨리 늦어. 빨리 좀 먹고 공장 나가. 아이고, 무슨 고등놈들 같은 거라고. 응? 아이, 그냥 쌀 때는 그냥 공짜로 주는 것처럼 살코기도 드물어 그냥 뭉뚱뭉뚱 퍼주거든만. 이건 아주 1200원씩이나 받아 처먹으면서 순전히 비계 덩어리들이니까. 그야. 아이고, 이자는 뭐 돼지개를 해먹기도 다 불렀단 게. 아, 돈도 돈이지만 너 비계 덩어리는 뭐 물개를 해먹을 수가 있나. 아, 찌개를 끓여봤자 그릇당은 물기름값 더 들어가더라고. 맛있니다. 차라리 그 양고기가 개안 씹지다. 1,000원씩 하는데 얘, 그 불고기 하이노니까 막 맛이 희한한데 얘. 에휴, 나는 노랫내가 나서 그래. 그래 얘. 그래도 막 우리 을라아버지 팔꼬락내보다는 훨씬 낫실때다. 아유, 이기가. 아이고, 참말로 찹쌀궁합, 찹쌀궁합 비슷하더만 저런 사이는 또 없을 끼구만. 그럼 한참 됐네. 하지만 쉽게 다른 새가 쉽게 씹는 법이더라고. 저렇게 오다가다 만난 사이가 올해는 못 가는 법이더라고. 맞아, 뭐이도. 아, 질투하냐 하면 그렇다 걸 것이지. 그게 무슨 흉악한 소리인겨. 이거 말은 무슨 그렇다는 얘기지. 질투는 무슨, 아이고. 아, 8시야. 빨리 나가봐. 오케이. 잊지마. 오늘 월급 타면은 하나도 안 쓰고 그냥 갖다 주는 거야. 앞으로 예상값 있다니까. 얼만데? 소주 6병, 빵값, 라면값 이래 해가지고 한 3-4천 원 될걸? 어우, 몰랐어. 맨날 도시락 싸가는 그 빈곳집이니? 알았어, 내가 이따 줄 테니까 거기서 만나. 알았어. 밤날 교통비, 교통비. 너 안 늦니? 일단 설거지 금방이야. 너 혼자 가. 그래, 그럼 이따 만나. 차 조심해. 오케이. 다녀오겠습니다. 예, 다녀가요. 오케이. 커피 사면 오케이야. 지금 의지 영을 넣었다고. 마음 약해서 잡지 못했네 돌아서는 그 사람. 혼자 남으니 쓸쓸하네요. 내 마음 허전하네요. 이거 봐. 아니 뭐가 쓸쓸하고 허전해? 원 옆에서 보고 있자니까 그냥 샘이나 죽겠는데. 아 참 아줌마들. 인자 그만 냉수라도 떠넣고 식 올릴 뿌리라. 아, 요즘 세상에 저만한 청각도 도몽기라. 사람 수는 걷다 입물은 또 얼마나 흔치라노. 엄마, 못 배운 게 흠이지. 겉으로 봐서야 병공장 같은데 나갈 사람 같잖지. 예, 맛있습니다. 그렇게 해요. 신밥도 임자가 있다고 이만해서 그만 도장 찍고 살아보려. 아, 그럴 사람 같진 않지만도 남정네란 그저 까딱하다 날아가 버리는 철사란 게. 그럼. 에휴, 돈 드릴 거 없어. 그냥 혼인신고나 딱 해놓고 우리한테 그저 국수 한 그릇씩만 남기라고. 그래요? 아니 꼭 뭐 예식장 찾아가야 기분인가? 그럼. 싫어요 전. 에? 아니 와? 인류 디자이너 되기 전에는 싫어. 결혼이란 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겨우 혼인신고만 하고 국수만 돌려? 나라고 본 면사파 무무스란 법 있니? 아이고 이런 기집애. 너 그렇게 밤낮 돈 하다가 이렇게 겁만 번들한 속빈 인형꼴대 얘. 꼭 돈 때문은 아니야.
기왕이면 일리 디자이너가 돼가지고 콧구멍만 하더라도 내 가게를 하나 가지고 했으면 하는 거지. 그럼? 난 상훈이 집에서 날 좋아한다는 소리 듣기 전에는 절대로 결혼 안 해. 뭐? 아니 그럼 너희들 서로 여태 그런 얘기도 안 해봤단 말이야? 안 해봤어. 내 입으로 하기는 쑥스럽고 걔도 얼마나 입이 무겁다고. 아유 아유 얘 입 무거운 거하고 그거하고 같니? 아유 그럼. 안 해본 게 아니라 좋아한다는 소리를 서로 아끼는 거야 이것들아. 뭐? 니들은 모를 거다 고로케 소금. 아유 아유 기집애도 아유 아주 약 올리는구나 니가. 그러게 말이야. 아유 술 먹으러 가요. 아니 넌 오늘 오후 조업 안 할 거니? 그래 휴일이야. 내가 뭐 정말 돈에 환장한 줄 아니 너희들? 어디가 웬일이니? 수고들 해라. 왜? 아니 웬일이니 제가? 그러게 말이야. 내일 해는 인천 쪽에서 뜨려는가 보다. 어서 먹어. 괜찮니? 점심 먹자. 형이나 먹어. 아 왜? 또 안 사왔니? 뭐 나가서 붙방이나 사 먹지. 자식 붙방 갖고 먹여. 너 그러다 정말 죽는다. 그거보다 밥이 더 나. 이리 와. 앉아 인마. 자. 자씨, 그런 걱정 말고 네 병이나 걱정해. 너 주변에서 태면이고 나발이고 하면서 쌍 궁정을 보는 거야. 자 먹어, 어? 그래, 병원에 다니니? 병원은 그냥 약만 사 먹어. 약? 응. 날씨가 봤어. 웃기라 뭐. 일찌감치 의료보험이라도 있는 큰 공장으로 옮겨라 임마. 아 누군 그럴 줄 몰라서 그러나? 그런데 실제 검사가 있잖아. 참. 형, 아니 왜 그랬어? 응? 어. 자식 아주머니는 아유 아유 누가 삥땅할까봐 여기까지 나오고 그래? 안 그래도 밥집으로 가려던 참이었는데 탔니? 그래 나가. 나도 월급 탔다. 오랜만에 나가서 데이트도 하고 쇼핑도 하고 그러자. 돌았니 너? 왜? 난 뭐 데이트하고 쇼핑하고 그러면 안 돼? 아, 나 이거야 원. 자, 얼른 가자니까. 아, 그래. 잠깐만. 야, 태식아! 인사해. 내가 늘 얘기하는 태식이란 친구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도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알았지?
여기 우유하고요, 곰팥빵이요. 아, 그래. 오늘 현찰이다. 네, 염려 마세요. 아, 형, 저 난 먼저 들어가 봐야 되겠어요? 앉아, 임마. 앉으세요. 야간 조업까지 할 거라면서 너 도시락 방기로 돼? 괜찮아. 괜찮아. 너한텐 약도 약이지만은 그보다 먹길 잘해야 한다고. 아이고, 자. 여기 있습니다. 자, 들어. 응? 아유, 이건 미안하게 실례. 좀 드세요. 네, 아, 드세요. 형도 좀 들어. 너 나와서 많이 먹어. 내 걱정 말고 나. 아저씨! 종이네 그래. 부케 좀 갖다 주세요. 어, 그래, 그래. 자. 무슨 짓이야? 뭐야? 위생적이잖아. 뭐? 위생적? 그래. 너기 사람 손이라는 게 얼마나 더러운 건지 알아? 아, 웃겨. 이쁘다. 태식이라는 게 늙어배더라. 상훈이 너보다 10살은 더 먹어배던데? 그치? 아니야. 10살은 아니고 한 30살쯤 더 많대나 봐. 올해 27살이래지 아마. 어머나? 그런데 막 맞대도 그 입맞아마야? 자식, 알수 있잖아. 인사하자마자 처음부터 형형 부르는 거 있지? 그래서 나도 입마 자식 그려버렸지 뭐. 기분 나쁘진 않더라 뭐. 그렇다고 그 비싼 우유며 빵을 막 사주는 거야? 속지 마. 그렇게 어리숙해 배신하는수록 더 무서운 거라고. 아니야, 그러넨. 제 몸이 아프니까 슬슬 자꾸 남의 눈치를 살피는 게 다리지. 마음씨 하나 얼마나 착하다고 그래. 어이구, 그런 자기나 짝질인가 보다. 가자. 안 사? 미쳤어? 저런 거 한 벌에 얼마 하는 줄 알아? 우리 한 달 버는 거로는 브라우스 하나도 못 사, 이 바보야. 그래? 그냥 한번 먹어. 나중에 가게 되면 어떤 옷을 만들까? 가자. 어서 가자니까 뭐래. 어, 그래. 저봐, 억울하게 죽은 자식들이 막 웃어, 비영실. 자, 들어가세요. 시식 옵니다. 들어가세요. 야, 그러자. 저거 헤어 먹으면 아주 기똥차겠는데? 그거 얼마예요? 예, 저 8,000원만 내세요. 어휴, 냄새. 저봐, 여기 생선들은 어째 눈 감고 죽은 것 같다? 그치? 그래도 얼마나 다정해 보니 두 마리씩 딱딱 붙어서. 그럼 큰 게 순놈이고 작은 게 암놈인가? 어휴, 생각한 거 맞아, 그치? 저 강고등어 한 손 얼마예요? 예, 300원만 내세요. 200원만 해요. 남는 거 없다고요. 50원만 더 써요. 좋아요. 싸주세요. 예, 예. 자. 보내주신 등기 편지랑 같이 들어있는 3만 원
잘 받았습니다. 객지 취로 사업장마다 돌아다니시며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그런대로 연만하신 옥체 무고하시다니 다행입니다. 아, 무고하긴 이렇게 밤이 되면 좌골 신경통이 빠개지는 것 같은데. 보내주신 돈으로 이번 학기 등록금 무사히 내었고 우리 삼남매도 무사히 잘 지냅니다. 덕파리는 아직도 밤만 되면은 어머니를 찾지만은 인자 다섯 살이나 되었으니께 너무 염려 마시고요. 덕순이는 지난달 초순에 양조장집 식모로 들어갔구만요. 아이고 불쌍한 년. 아버지는 지난 음력 설에 잠깐 다녀가시고는 아직 깜깜무소식입니다마는 지난달에 영만이 아버지가 무안 어느 술집에서 얼핏 보았다고 하니께 너무 걱정하들 마십시오. 아 걱정은 어이구 썩어 자빠질 놈의 양반. 아 그 술집에서부터 봤다고 한 게 그놈의 지지병이 도진 게 틀림없어. 응? 무심도 하지. 마누라는 마 이 고생을 하는데 치집질이 뭐고 치집질이. 아 치집질 뿐인 줄 알아. 노름은 또 얼마나 소수인데 얼마나. 그만. 자 나머지 얼른 읽어봐. 아이고. 네. 네. 자,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끝. 아들 덕배 올림. 아니, 뭐여? 끝? 아이고, 썩을 놈의 새끼. 아니, 성적은 몇 등이 있는가 적어보내려고 했더니 그걸 쏙 뺐잖여? 응? 몇 학년인데요? 고2. 아, 대학교를 보내시려고요? 아니요, 대학교는 무슨. 아이고, 그럼 됐어요. 졸업만 하면 됐죠, 뭐. 아이고, 그럴까? 아이고, 그럼. 성적은 무슨 얼어 죽을 놈의 성적이야. 아니, 사내 녀석이 어린 거 들춰오고, 그저 밥 끓여 먹는 것도 아주 다행이지. 아이고, 참요. 아이고, 우리 얼라 아버지 오셨는가 봐. 예, 나갑니다. 인자 오시는겨? 술 하셨네요. 아, 안녕하십니까? 네, 인자 오세요. 예. 아이고, 벗어, 벗어. 오늘은 그 지발 발 좀 씻고 주무시소, 예? 아이고, 마, 나 떠라. 내일 일찍 와, 목욕까지 뭐. 아이고, 맨날 내일 일 하는 게 벌써 언젠겨? 아이고, 참. 아이고, 이 발꼬랑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여지경이야, 여지경. 아이고, 그래도 저 아저씨가 얼마나 점잖다고. 뭐? 점잖아? 그럼. 매일 저녁 저렇게 술에 취해서 들어오셔도 주정을 한 번 부리나 그냥 새벽 일찍 나가셨다가 저녁 늦게 들어오면은 그저 응, 안녕하세요. 내일 목욕까지 뭐. 그 세 마디가 다라니까. 어디 양반이 따로 있겠니? 아이고 양반? 그 발꼬랑내는 어떡하고? 여기까지는 아는 것 같네. 하루 종일 이골목 저골목 철컥저컥 가해지라면서 다니는 게 좋은 고단한 줄 아니? 몸만 깨끗하면 양반이야? 참나. 아, 그렇단 얘기지. 스님이 네가 고물장사야? 가난해서 그렇지. 아주 지질이도 가난해서. 그것 때문에 그렇지. 이 동네 사람들은 참 착해. 가끔씩 나 같은 거는 미안해서 이 동네 살 자격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 네가 왜? 모두 남을 위해서 사는데 나만 혼자니까. 끝방 아줌마도 아무리 혼자뿐인 과부래도 말이야 집세 받아서 꼬박꼬박 시골 조카들한테 붙여주지. 전라도 치료장 아줌마 그렇지. 그리고 경상도 파출부 아줌마도 말만 발꼬랑내 어쩌고 그러지 얼마나 남편을 위한다고. 그냥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굳은 일이랑 굳은 일은 모조리 다 해주고 그 돈 모아서 어디 변두리에 조그만 공터라도 사가지고 아저씨 공유수 집사 차려주는 게 평생 소원이시래. 그런데 난 뭐야? 나이 겨우 21에 구워온 천덕꾸러기 뭐
부모가 있나 형제가 있나. 그만해도. 그러니까 거기 회갑 진갑 다 지나 할망구 같아요. 아 그러면 어떠니? 내가 있잖니. 치, 어디서 굴러먹던 말벽당인지 내가 이게 뭐야? 뭐? 이 집에서 제일 아리송해가 바로 상훈이 너란 말이야. 맨날 남의 얘기만 시큰 듣고 지 얘기는 하나도 안 해. 아 그게 뭐 그, 들어봤죠? 그게 뭐지 뭐. 아 왜? 너무 내 얘기 한번 듣고 실컷 울고 있었니? 아 아니야 아니야. 그만둬. 야야 오늘은 내 없어 보낸 것도 없지 않니? 참 오늘 좀 불 끄고 좀 자자 어? 네. 하는 거 아니야. 니들 돈 벌어서 남준이? 하긴 그렇다. 아유, 늑대 같은 남편이 있나, 토끼 같은 어? 자식 새끼들이 있나. 시집 갈 때까지다. 아, 쭈쭈. 예, 가자. 그래, 가자. 응. 빨리 나가. 이제 와. 네. 아줌마. 또 왜 돌아왔어요? 사모니가 뭐야 신랑 보고선. 벌써 왔어. 근데 뭔 일이 있는지 저녁 내 방에서 꼼짝도 안 해. 네? 저녁도 안 해먹고요? 그런가 봐. 뭐라는 거야? 먼저 들어온 사람이 밥해 놓기로 했잖아. 너 정말 이르기야? 네가 날 부려먹으려면은 네가 날 먹여 살려야 할 거 아니야. 안 그래? 누가 누구 덕 보려고 같이 사는 거 아니잖니? 나도 피곤하단 말이야. 우린 생활비를 똑같이 갈라서 내기로 했으니까 집안일도 똑같이 갈라서 하기로 했잖아. 힘든 일을 괜히 내가 미치고 있는 것 같아서 억울하단 말이야. 오늘은 좀 내버려 둬줘. 왜? 공장에서 무슨 나쁜 일이라도 있었니? 자식이 그치가 결국 공장에서 피를 토했잖아. 뭐? 그래서 어떻게 됐어? 아, 변한 건 피를 토하고 정신을 못 차리고 쓰러지니까 주인은 괜히 송장치게 될까 봐 겁이 나는지 우리들만 가지고 괜히 호통을 치고 야단이잖아. 그래서 지네 집에까지 업어다 주고 주인이 든 돈도 전해주고 그런 거 같지 뭐. 주인이 얼마나 주었는데? 얼마야. 어저께까지 일한 거 일당으로 쳐줬지. 어이 깍쟁이 씨. 가만 없겠어. 지네 집에 가보니까 엉망진창이야. 그리고 뭐 버는 식구는 자기 하나밖에 없는 데다가 또 지 호로마에다가 동생이 내리 다섯이더라고. 아니 그래 너희들은 보고만 있었니? 보고만 있지 않으면 어떡하니? 친구가 그 꼴이 됐는데도 같이 일하던 너희들은 보고만 있었단 말이야? 그러고도 마음이 편해? 그러면 뭐 써? 뭐니 뭐니 해도 어려울 때는 어려운 사람들끼리 도와야지. 그러면 뭐 쓴다고? 그러면 어쩌니? 어쩌기는 너희들끼리라도 돈을 걷어서 문병을 가야지. 그래서 집안 식구들한테는 저
안 됐다고 인사도 하고 그리고 또 본인한테는 곧 나을 테니까 걱정 말고 몸질이나 잘하라고 그렇게 거짓말도 시켜야 하는 거라고. 야, 너 왜? 내 말이 틀렸어? 아, 그렇게 해. 저 그리고 저 돈을 거두려면 말이야 저 주둥이부터 선뜻 내놓고 남한테 손을 벌리는 게 순서야. 그러니까 한 3천 원 정도 정해서 말이야. 그저께까지 꼭 5만 원 채워둔 우리 공동 예금 통장 있잖니? 넌 거기서 눈 딱 감고 5천 원만 찾아서 보태주라고. 알았지? 알았지? 그래, 알았어. 어머, 잘했다 얘. 그래, 가난한 사람은 우리 가난한 사람들끼리 도와야 한다고. 얘, 그 부자 새끼들이 어디 우리 가난뱅이 사정 알기는 하니? 그럼. 그저 제가 준 거 한 푼이라도 더 늘리려고 얘 눈이 새빨갛지. 암튼 아무리 우리가 이런 싸구려 공장에 다닐망정 내 것을 쪼개가지고 남을 돕는다. 멋져? 그치? 얜 그저 그랬다는 얘긴데 뭐. 어, 얘는. 아, 여보세요? 네, 맞습니다. 누구야? 네네, 사장님이세요. 아, 양순임 씨. 전화. 나? 병공장이래. 병공장? 그새 못 참아서 또 전화다 빨리 받아라. 여보세요? 응, 나야. 응. 응. 그래서? 아~ 뭐야? 아니 그래? 정말로 한 푼도 안 남기고 다 줘버렸단 말이야? 미안하게 됐어. 아, 그렇지만 말이야, 네가 몰라서 그렇지 그 누구한테 돈을 걷니? 나 말도 못하게 지독한 가난뱅이들 뿐인걸. 뭐라고? 가난뱅이들 뿐이라고? 그럼 우리 뭐니? 우리 부자야? 응? 우리 부자야? 아이고, 그러게 내가 뭘이야. 오다 가난뱅이란 사람들 저리 다니게. 그러지 마. 어? 내가 미안하다고 했잖니. 미안하다면 다야? 그게 어떻게 다 모은 돈이니? 그게 어떻게 다 모은 돈이야? 내가 갚아줄게. 갚아? 이 새끼야. 네가 부자니? 응? 네가 부자야 이 새끼야. 뭐? 이 새끼? 그래 이 새끼야. 5만 원 중에 네 돈은 단돈 6천 원밖에 없어. 왜 네가 내 돈에 손을 대니? 네가 뭔데? 응? 네가 뭔데 내 돈에 손을 대니까 나가! 어? 왜 그래? 그래 이 새끼야 듣기 싫으면 나가! 나! 이 새끼야! 좋아. 내가 나가라면 못 나갈 줄 아니? 그래!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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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나가마. 내 다시 돌아오라. 하지 말거라. 스승이라서 한번 그래본 길기다. 안 돌아오긴 왜 안 돌아오겠노? 날만 세면 마. 내가 하고 웃으면서 돌아올기다. 그래. 그럼. 그래. 어디 가서 그냥 술이나 한 잔 먹고 있는 거겠지 뭐. 아유, 그리고 수님이 너도 좀 지나쳤어. 아니 그래 그렇게 그냥 다정하게 굴다가 아무리 큰일이라지만 이 새끼 저 새끼가 뭐야. 그래야 그래야. 응? 참 남정네라는 건 한번 수틀러지면 그만이더라고. 응? 그런 게 지집질이고 노름이고 간에 잘 생각해 보면 애팬이한테도 쬐끔은 잘못이 있는 거더라니까. 참 아줌마이도. 응? 아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게 뭔겨? 아유 그거야 아니라 이치가 그렇단 게. 아유, 이치고 아유, 보고 참. 이치고 보고 자 그만 들어가 자 벌써 12시가 넘었어. 그래, 그래.
들어가서 주무세요. 그래. 저는 조금만 늦게 들어볼게요. 아유, 그래, 그래. 들어가서 그래. 자. 응? 아이고. 아유. 이렇게 아무것도 안 먹으면 어떡해? 응? 이게 며칠째인데. 아이, 저 냉이국 끓인 거 좀 남았는데 그것 좀 갖다 줄까? 맛이 괜찮더라고. 아니, 생각 없죠. 너무 걱정하지 말거라. 오늘쯤은 돌아올 기다. 응? 그려, 나같이 순한 사람이 무슨 일이야 생기겄나? 응? 여기있어요. 그래. 네. 그럼 저 나가는 길에 뭐 좀 듬직한 거 좀 사 먹어. 네. 아유, 영판 아주 짜기름 들기로구먼. 아니, 왜 저래? 안 돌아왔대? 그래, 벌써 열흘째래 얘. 글쎄, 아유, 어떡하니? 진짜 어떡하니? 어디로 갔길래? 글쎄, 여기도 벌써 열흘째 안 나오는구만. 나 사고가 나도 아직 왕창 남아야지. 네? 사고라니요? 아, 그 다른 공장으로 나르려면은 월급도 땡겨 쓰고 밥집 같은데 외상도 잔뜩 찍어서 튀는 법인데, 아, 상훈이 기회는 2주 1분이나 타갈 게 밀려 있으니까 말이야. 제가 모르긴 해도 교통사고가 나서 크게 다쳤던지 아니면 그 깡패 새끼들한테 칼에 찔렸던지 틀림없이 둘 중에 하나일 게야. 네. 아니면 크게 왕창 하려다가 교도소에 들어갔던지 말이야. 아, 설마. 이 아가씨 아직 순진하구만. 아, 그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거 몰라? 아, 참나. 아, 저... 가지고 왔습니다, 고객님. 응. 자, 애저 틀림없는 사이라니까 가져가요. 괜히 이거 놔뒀다가 나중에 우리만 골치 아프니까. 네. 참, 저 전에 여기서 일하던 저 태식 씨 소식 모르세요? 저 윤태식이라고 왜? 그 폐병쟁이? 그 죽었대요, 그저께. 네. 아니, 저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기 오기 전에 무슨 뭐 탄광이 있었다는구만. 그래서 그 허파 속에 석탄가루가 잔뜩이더라고. 그런 그 의사 통지도 왔다고. 아이고, 여기 있구만. 박상훈 병공장. 가만히 있어라. 라면이 다섯 개에다가 소주가 둘, 그리고 이거 김밥하고 곰부빵이 1,000원어치. 이렇게 되면 모두 2,700원이야. 네. 여기 있어요. 이게 저 그 녀석과 좀 멋진 애인 하나 있다는 게 거짓말이 아니었었구만. 그래. 응? 나 이거 저 떼이는 줄 알았어. 고맙소요.
오랜만이다. 왜? 놀랬니? 놀라고 뭐고? 넌 미쳤니? 너 겪고 도둑질을 했구나. 응? 해도 아주 왕창. 거기다가 가짜 대학생지까지. 너 정말 미쳤니? 앉아. 이 안고 먹어 너. 앉으라니까. 이봐. 이제부터 내가 하는 소리 정신 차리고 똑똑히 들어. 난 미치지도 않았고 도둑놈은 도둑놈은 아니야. 난 부잣집 도련님이고 보시는 바와 같이 대학생이야. 뭐? 아버지가 좀 별난 분이실 뿐이지 뭐. 하나뿐인 아들 자식이 고생을 너무 모르고 잘한다고 겨울방학 동안에 어디 가서 고생 좀 실컷 하고 돈 귀한 줄도 좀 알고 오라고 무일폰으로 날 내쫓으셨다고. 알았겠어? 하지만 우리 아버지 참 좋은 분이야. 요즘 세상에 보기 드문 분이지. 외동 아들에게 호강 대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게 하고 싶으셨던 거야. 덕택에 난 이번에 가난이라는 게 얼마나 비참하고 치사한 노릇이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어. 뭐 하지만 재미도 있더군. 특히 풀빵 가게에서 널 처음 만났을 때 말이야. 단돈 50원이 모자라서 쩔쩔매고 있을 때 네가 선뜻 내줬더니, 그래서 지난 겨울 방학 동안 이 방에서 너하고 같이 지냈더니 좀처럼 잊지 못할 거야. 아버지는 만족하고 계셔. 내가 그동안 이 지독한 생활을 잘 견뎌낸 걸 말이야. 딴 건 다 말씀드렸는데 네 얘긴 못했어. 아니 안 했지. 그동안 안 그래도 내 걱정으로 밤잠을 다 못 주무셨다는데 괜히 쓸데없는 얘기로 괴롭혀드린다는 건 도리가 아니니까 말이야. 너한테 정말 감사하고 싶어. 참, 그때 그 돈이 얼마였지? 5만 원이었던가? 이 20만 원이야. 우선 받아둬. 내 아버지한테 이유 묻지 말고 100만 원만 준비해달라고 했어. 멀어지면 될 거야. 이런 기회에 전세방이라도 하나 얻어서 이런 끔찍한 생활 청산해. 이건 끔찍할 뿐더러 아주 부끄러운 생활이야. 전에 내가 나가던 공장에 어제 전화를 해봤어. 퇴식이 그치 기어코 죽었다더군. 그 봐. 가난하게 산다는 거는 늘상 끄트머리가 그런 거라고. 근데 모레쯤 다시 한번 오지. 아주머니들 그동안 정말 긴 소리 말고 나가요! 네? 아니, 좋게 얘기한테 퍼뜩하라 가이! 아니 아주머니 다리 멍둥이 부러뜨리게 싸게 나가란 게 싸게! 그래! 이 개새끼야! 가! 이봐 수님이 입어드라고 수님이
있어. 임자가 가가 한번 달래보시소. 회사만 뭐라 해야 좋을지 모르겠어, 예. 아유, 맨들 뭐라 가겠노? 내 사마 평소에도 입이 있어도 말 못하는 버블이 같은 줄 지도 잘 알면서야. 그래서 어째 당신 말이라 해야 될 것 같냐, 예. 버터 가보시소, 예? 버터 갑시다. 손님이 저희 내매로 말 못하는 미인도 또 없을 기오마는 오늘은 내 한마디 해야겠구매. 아, 다 이자 부서. 아니, 그 시상에 가난배이가 부자 그 탐내가 저거 사는 거 배우려고 하는 거는 봤지만도, 아이고, 더럽고로 부자가 가난배이 거 멀리 배우려고 하는 건 내 오늘 처음 봤구매. 아니, 도대체 가난을 저거들이 뭘로 아는지. 부자들이 뭐 저거 돈 갖고 무슨 짓을 하든 간에 우리 사 뭐 알배 아니지만도, 가난한 거를 놀린다 하는 거는 참말로 용서할 수 없는 기라에. 마, 잘해신다. 이거 뭐 오늘 내가 말이 좀 많은 것 같신다마나. 자, 하지만 손님이 저희 우리도 그런 부자도 안 갖고 있는 거로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은 뭐 그 참 안 좋겠습니까? 그래, 미친 개한테 물린 셈 치고 잊어버려. 내일도 또 공장에 나가봐야 될 거 아니야. 네, 그러면요, 나가야죠. 가서도 주무세요. 아휴. 지금 시가 0시 58분입니다. 다음 엽서 읽어드리죠. 아, 오늘도 0시의 고독의 단골 엽서 보내주시는 분, 영동포 가리 몽둥이 양수님 씨가 보내오신 엽서 읽어봅니다. 나의 침실 창밖에 라일락 향기처럼 이 밤 나의 온몸을 감싼 이 가슴 뿌듯한 행복. 그이가 내 곁에 있고 그이와의 앞날을 생각하면 마냥 즐겁습니다 하는 아주 정겨운 사연 보내오셨습니다. 참 침실 창문에 하얀 레이스 커튼 갈아타셨습니까? 네, 부디 그 이후에 행복한 꿈 이루시길 빌면서 네, 정여우신 음악 Sad Movie 준비했습니다.
couldn't see.